짧게 했을까 하면서 열심히 기르고 오늘 오랜만에 파마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. 아유, 이게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약간 그 긴장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지? 막 무슨 얘기했지?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요. 또 아예 감기 안 걸렸어요. 아 감기 걸렸었구나. 걸렸다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괜찮고, 예,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아, 빨리 왔어야 됐는데, 아, 제가, 그동안 좀, 뭐, 일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,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었잖아요. 그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, 제가 그 정도까지 원래 안 찌는데, 아, 이제 찌지, 잘 찌는데, 한 65kg 막 이렇게까지 살이 많이 쪄가지고, 살을 조금, 좀 빼야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, 살 조금 빼고, 머리도 하고, 왔습니다. 아, 저도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, 지금은 한 6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또 여러분들, 조만간에 또 뵙고 해야 되는데, 관리를 또 해야죠. 요즘 뭐, 근데 이게 또, 예전에는 어떻게 막 살을 그렇게 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살도 잘안 빠지고, 예. 살 빼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하고, 운동하고 좀 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밥은 뭐, 먹고, 토마토 먹고, 그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튼,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 모습을 안 비춰서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좀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, 미안해요. 그렇다고 막 놀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았고,